그냥 무난하게 그냥 티셔츠 같은 거 그냥 브이넥 그런 티셔츠에다가 레깅스 딱 거기다가 이제 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묶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딱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로 이제 포인트를 줘야지. 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하고 풀메 때리고 가는 거 극혐 그러는데 그래도 때려야죠. 예. 풀메 때려야지. 누나 제가 예전부터 쭉 영상 봐오면서 어느 날 누나를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누나 이상형도 쭉 봐오면서 제가 딱 누나 이상형에 맞다 생각했고 이렇게 대쉬해봐요. 저 돈도 있고 누나랑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. 저랑 결혼하면 몸만 오셔도 돼요 이제. 아 웃겨. 웃기지마. 아 웃기지마. 아 너무 웃겨. 웃기지마.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대. 지랄. 옆차기를 하네. 옆차기를 해. 존나 이미 씨발 무슨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는데 뭐. 아 존나 웃겨. 저 새끼 말하는 거. 아 웃겨. 아 너무 웃겨. 얘 몸만 가면 되냐 너한테. 몇 살이야. 저 새끼 말하는 게 존나 웃겨. 아 너무 웃겨. 몇 살이야? 아 너무 웃기다. 아 아가리 찢어질 것 같아 지금. 얘 몇 살이니? 난 저 말이 더 웃겨. 누나 영상을 봐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책임져야 될 것 같대. 저 돈도 있고 누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. 얘 몇 살이냐고 빨리 얘기 좀 해봐. 누나 아가리 찢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. 16살이래 씨. 16살이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니? 16살이 돈 얼마 있니 너?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동안 혼자 엄청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겠다. 내 방송 보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졌겠어. 아 너무 웃기다. 저 지금 7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채우면 그때 제대로 고백. 예 누나 되게 돈 좋아하는 거 알지? 얘 1000만원이면은 누나 반지 하나 사면 끝나. 아우 세상에 다이아반지 하나 사면 끝나. 왜 이래. 얘 그 1000만원으로 누나를 어떻게 몸만 가면은 얘 뭐 먹고 살 거야 우리. 어? 내 목걸이도 못 사. 얘 1000만원이면 부족해. 아 딱 맞네 딱 맞네. 예, 내 목걸이 하나 사면 끝나. 어? 아 세상에. 애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. 어? 예, 1000만원 가지고 뭘 날 어떻게 먹여 살려. 누나 한 달에 2000 쓰는 년인데. 어? 세상에 무슨 가자마자 보름 만나고 끝나겠다 얘. 응? 보름 만나고 뭐 이별이지 뭐. 아 16살에 귀여워서 봐줄게 누나가. 알았지? 누나한테 제대로 고백하지마. 누나 쓰레기 같은 년이야. 돈 밝히고 색 밝히고. 어? 누나 완전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야. 색 밝히지. 어? 남자 얼굴 밝히지. 어? 돈 밝히지. 난 진짜 안 좋은 건 다 밝혀. 세상에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또. 그러니까 누나 유튜브도 끊어. 예, 누나 방송 보면서 얼마나 그 책임감을 느끼겠니요?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누나 하이라이트를 보겠어. 응? 누나 방송도 이제 끊도록 해. 이제 이런 거 보지도 마. 알았어? 어우, 나 진짜 엊그저께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. 어우, 너무 슬프더라. 사랑의 불시착. 나 그렇게 슬픈 드라마인가 싶었어. 사랑의 불시착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. 어 세상에. 어, 나 너무 울었잖아. 뭘 자꾸 일로 쳐오라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. 이 건우 이 개자식아. 도배를 쳐하고 아침부터 XXX 비싼 밥 처먹고 할 짓 없어? 중신 같은 새끼가 왜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도배를 하고 지랄이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보다. 어? 한 번만 쳐 얘기해. 한 번만. 여러 번 얘기하지 말고. 어? 왜 이러고 앉아있어? 어? 내 입보다 더 찢어버릴까? 어?
안 할게요 이지랄. 도배하지 마!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보다. 나보다 더 찢어버려. 어? 너는 보았니 그녀를?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?